자, 이제 레드, 수원 레드 여러 가지 방정식의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일단은 1번의 1번이랑 1번의 2번은 좀 비슷하지. 근데 1번의 1번은 숫자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1번의 2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숫자를 막 집어넣어 봐도 0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번의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질문을 다 받았어요. 근데 되게 많아서 엄청 많아서 아마 네가 궁금한 문제 왜 지금 그걸 겹치지 않을까. 자, 1번에 2번 갑니다. 3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x3승에 더하기 4빼기 k에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3kx에 그 다음 마이너스 k제곱은 0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야, x 대신에 내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k하고 k제곱이 같이 사라질 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x 대신에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x 대신에 숫자가 아니라 뭐 k나 2k 또는 마이너스 k나 마이너스 2k 같은 그런 숫자들도 좀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x 대신에 k를 한번 집어넣어 봤지? x에 k를? 그러니까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 자, x에 k를 넣었더니 얘는 k세제곱. 그러니까 내가 k 넣으면 k제곱인데 전개되면 더하기 4k제곱에 마이너스 k3승. k 넣으면 마이너스 3k의 제곱, 그다음 빼기 k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k3승이랑 k3 사라지고 4k제곱에 4k제곱 빼니까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k를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x 빼기 k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 얘기할게. 왼쪽처럼 숫자를 집어넣어 0 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집어넣어 0이 될 수 없는 형태, 어떨 때? k에 관한 차수가 다른 경우는 절대로 숫자를 집어넣어 0 되는 걸 찾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k나 마이너스 k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어 봐야 된다. 조리제법 갑니다. 자, 1. 4 빼기 k에, 그다음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k제곱을 k를 집어넣어 0이 됐으니까 k로 이제 조리제법 하면 내리면 1, 곱하면 k, 더하면 4, 곱하면 4k, 더하면 k, 곱하면 k제곱이 돼서 얘는 0이 되고. 자, 그러므로 이 방정식은 x 빼기 k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4x에 더하기 k는 0.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오는 문제야 사실은. 이 레드 문제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엄한 문제 있잖아 좀. 솔직히 틀리게 작정하려고 낸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얘가 중근을 가고 싶은 거죠?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얘가 셀프로 중근 갖는 방법. 얘가 혼자 이거 무시하고 얘가 그냥 지 스스로 중근을 갖는 방법. 판별식, 짝수 판별식, 4 빼기 k가 0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근데 k가 4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선 k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거는 적합한 게 안 되는 거야. 진우야, 그럼 또 방법이 있잖아. 중근을 갖는 방법이 얘 혼자 중근 갖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 있지? 그치. K가 중근이 되는. 둘이 연합해서. 내가 K를 근으로 가지니까 너도 K를 근으로 가져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런 경우라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둘이 서로 연합해서 얘네들이 K라는 공통근을 갖는 그런 경우. 그래서 뒤에 있는 식에 K를 넣죠.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K는 0이 되는 이런 경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왼쪽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면 K라고 하는 중근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K가 뭐가 나오게 되냐? 0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음수 K는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근데 너랑 나랑 K라고 하는 근을 공통으로 가지니까 그 공통 근도 이제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K도 마이너스 5, 그 근도 마이너스 5, 둘 더 해주면 빼기 10이 된다. 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올 정도의 수준이야, 이 정도면.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에 2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1번에 2번. 자, 이제 오른쪽에 3번의 1번하고 3번의 2번은 스타일이 달라서 요거는 이제 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3번의 1번. 자, 한 문제 풀었는데 벌써 좀 벌써 피곤해, 그지? 3번의 1번 문제 풀었는데. 자, 실수 ABC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선 먼저 볼게. 1번의 조건을 보면 A가 양수라고 하는데, 기다려, 두 번째 조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이 방정식의 해랍니다. A는 양수인데, 야, 봐봐. 치환을 할 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얘를 그냥 A라 할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얼마야? A 더하기 4지? 그럼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4A, 그 다음 빼기 4가 넘으면 더하기 4가 되니까 쉽게 말해 a 더하기 2의 제곱은 0이 되죠. 그죠?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요. 그러니까 꼭 뭐 얘를 치환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해. 그럼 결과적으로 A가 마이너스 2란 뜻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A야. 그래서 균의 공식 써보면 A는 1 풀마 루트 2지만 양수란 조건 덕분에 A값은 1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정질 수 있죠. 이게 A입니다. 자, B하고 C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3번에 보면은 말이야. 3번 조건이 니네가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 방정식의 근이냐면 A 더하기 B는 말이야. A 더하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야. 자, 이게 핵심이야 이제. 야, A는 이미 구했어. 근데 여기 지금 B하고 C가 유리수래.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야, 그럼 지금 A가 이거면 A 더하기 B라는 놈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여기 B를 더하면 되니까 B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야.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유리수죠. 얘는 무리수죠. 근데 이 방정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떤 또 다른 근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B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가져야 돼. 왜냐면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유리수 더하기 루트 2. 그럼 유리수 빼기 루트 2의 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과 개수 관계만 적용해주면 게임 끝이다. 자, 그래서 2를 더하면 2배 B 플러스 1인데 그거의 결과가 6이 돼야 되니까 나누면 3 넘어가면 B는 2. 결정. 자, 두 근의 잠깐만. 이 C죠, C.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주워주려면 또 이렇게 또. 자, C입니다, C. 자, 두 근의 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 공식에 의해서 B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2를 뺀 거. 그게 바로 C겠지? 근데 B가 2니까 얘는 3. 제곱하면 9, 빼면 7. C값은 7로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C는 7. 핵심은 이거였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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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A 더하기 B가 근인데 A가 지금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근이 되게 되면 B가 만약에 유리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 짓을 못하지? 자, 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근을 띈다면 유리수 마이너스 무리수의 근을 띄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니? 근데 만약에 C가 얘도 만약에 무리수다. 그럼 이것도 못 써. 개수가 유리수여야지만이 켤레근을 간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1번.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야. 빈도로 보면은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다. 자, 3번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벌써 좀 힘들어? 자, 3번에 2번. 파이팅! 야, 3번에 2번을 보면은 왼쪽에 제곱과 오른쪽에 제곱이 같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보다는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낫겠지? 3번에 2번의 꼬라지가 왼쪽 거의 제곱이랑 오른쪽 거의 제곱이 서로 같잖아? 그럼 넘겨주면은 왼쪽 거의 제곱 마이너스 오른쪽 거의 제곱을 뺀 게 여기다? 그럼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더한 거랑 곱한 거에 인수분해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와 5x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같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둘이 서로 같거나 얘 제곱하고 얘 제곱이 같으면 사실은 이런 가정도 필요 없지. 둘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반대에 부호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거나 아니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5x제곱에 더하기 1이 되거나 가능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넘어와. 그럼 4x제곱에 넘어와.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해 하나 나오게 되고 그에 넘어가면 6x제곱에 그다음 더하기 4x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근데 근의 공식 써야 되나? 근데 어차피 궁금한 게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근 한 개죠. 그 요거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판별식만 조사해보면 그럼 이거 판별식 조사하면 짝수하면 4 더하기 18이 되니까 양수돼서 그럼 여긴 근 두 개, 여긴 근 한 개 그럼 토탈 세 개의 근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3번에 2번이었습니다. 저기 몽촌토성 가면 버거킹 있는 곳이 아니? 쫙 위로 올라가면? 그 삼거리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버거킹 있는데 오늘 버거킹이 뭐 세일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버거킹에 햄버거 먹으러 갈 사람 해서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이게 가는데 저기 위에 있는 학원 이름 뭐 청어람?
인가? 막 총을 하면 애들이 막 개떼같이 막 내리더라고. 버스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 다 구집이 선생님이니까 뭐? 구집애가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라고 지나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 야, 구집애로 와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애들 지나가는데 뭐? 구집애가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쳐?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근데 약간 그 표정이 저건 뭐야? 라는 그런 표정이어서 상당히 민망했죠. 자, 4번에 2번. 아니 그 좀 인기 많은 햄버거를 3,900원에 판다 그러더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버거킹이랑 나랑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이 방정식의 네 근 중에 어떤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면 K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 되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보면 보기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근데 어떤 문제는 둘 다 해도 돼. 치환을 해도 되는 데고 뭐 변형을 해도 되고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그런 방정식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서 치환을 이용한 방정식으로 한번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가닥을 잡아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K는 0 그럼 이게 이제 근이 두 개 나오겠죠? 유리수든 무리수든 뭔가 나오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치환한 놈은 X의 제곱을 사실 치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뭐 A값을?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한 방정식을 뭐라고 둘까? 그러니까 실제 이 방정식에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뛸 수밖에 없냐면 A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A1, 예를 들어 A2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 나오면 그럼 이제 X의 제곱은 뭐가 되겠냐면 A1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또 제곱이 뭐가 되고 A2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풀마 루트 A1 얘도 풀마 루트 A2의 형태 그러니까 총 4개 해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4개 해를 자 그래서 형태가 근의 형태 자체가 풀마 얼마 또 풀마 얼마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이 방정식의 근 자체를 이렇게 생겼다고 추론이 가능하죠. 풀마 루트 알파 또 X는 자 풀마 베타 이런 꼴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유리수일지 무리수일지 허수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치환해서 방정식 풀게 되면 근 두 개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형태가 풀마 누구 또 풀마 누구 그래서 그 풀마 누구라는 놈을 알파벳으로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근의 형태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보자. 근이 4개인데 이 근 중에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당연히 0이 되지?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두 근 중에 두 개를 더했더니 그게 1이 됐대.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1이 되든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를 더해서 1이 되든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베타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베타가 양수일지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일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된다 해도 진우야 주지 마.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된다 해도 일반성을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 사실은 이 방정식은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는 거겠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곱한 놈이 뭐가 되고 얘가 K가 되게 되고 이런 알파, 베타, K에 관한 세 개씩을 잘 이제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K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그런 근이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제 사실 끝났어. 풀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이 과정들을 잘 한번 이해해봐. 보기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X제곱을 특정한 문자로 치환한 방정식의 근을 A1, A2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난 그럼 X제곱이 A1 X제곱은 A2. 그래서 답은 이런 형태로 풀마 얼마의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네 개의 근 중에 두 개를 더해서 1이 된다는데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다든지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면 그게 0이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더했을 때 결과가 이제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1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 되겠니? 알파 빼기 베타를 1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방정식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근으로 가져니까 그냥 근과 계수관계 쓴 것뿐이고 마무리 짓게. 자, 요거 두 개 이용하면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양변 제곱할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가 1인데 요거가 3.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마이너스 1.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죠. 검산해볼게. 자, K가 1이란 얘기는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1은 0이 돼서 그럼 이거 이제 변형해서 풀어야 돼? X4승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제곱은 0이 되지? 그럼 앞에 거 3개는 뭘로 묶이니? X제곱 빼기 1의 전체제곱? 거기서 X의 전체제곱을 뺀 게 0이다? 그럼 합차로?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1이 되게 된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K가 1이 돼야 된다. 근데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고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만 얘기할게. 뭐 시험을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내신에 좀 잘 나오는 스타일과 안 나오는 스타일은 좀 구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알아두긴 해야 돼.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에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그 문제를 좀 좋아한다 라고 하면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이거에 반해서 뒤에 있는 4번의 1번, 5번의 1번하고 5번의 2번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근데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나마 좀 많은 사람 물어보자. 야, 5번의 1번이 궁금하다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의 2번이 궁금하다 손들어. 똑같네? 다섯? 근데 사실 문제 스타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거나 풀어도 되겠지? 지는 안 궁금해? 5-1번, 5-2번? 아, 맞았어? 잘했어. 지선아, 그럼 5-1하고 5-2면 못 풀까? 하나만 풀자. 똑같아. 진짜 똑같아. 다를 게 그 5-2번 조금 더 들어 보이니까 그 5-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예를 들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보기차 방정식이냐? 5-2번도 보기차 방정식이지? 그럼 니네가 보기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얘 한번 들어볼까? 야, 이거 봐봐. 이거는 그냥 봐. 예를 들어 x4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걸 풀려고 해. 어떤 일이 발생한지 보자. 내가 x제곱을 a라고 추천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을 풀어. 그럼 1하고 2하고 빼기.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과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돌려주면 x제곱이 마이너스 되거나 x제곱이 2가 돼서 여기선 풀마 루트 2라고 하는 실근을 갖지만 어때?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x제곱을 t로 치환한 이 방정식의 근이 둘 다 양수가 돼야 원래 방정식의 실근이 4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치환한 방정식이 지금 이 문제처럼 음수랑 양수를 갖게 되잖아? 그럼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정말 더 불쌍하게 이 방정식이 음수근과 음수근을 갖게 된다. 그럼 원래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질까? 민우야, 어떤 근을 가질까? 치환한 방정식이 음수랑 음수를 근으로 가져. 그럼 원래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겠어? 어떤 근을 갖겠어? 허근만 4개를 갖겠죠. 허근만 4개를 갖겠죠. 그럼 결과대로 이 문제가 원하는 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라. 쉽게 말해 치환한 방정식이 양수인 두 개의 근을 가져라 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겠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방정식을 x제곱을 a라고 치환한 방정식 써보면 자, 대문자 a제곱에 마이너스 2 a 더하기 1에 대문자 a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양수인 근과 양수인 근을 가져줘야 돼. 서로 다른. 찬석아, 그지? 이렇게 줘라. 자, 그러면은 양수인 근과 양수인 근을 가질 조건은 몇 가지? 세 가지를 따지죠.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신형보다 커야 돼. 그리고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누구니? 이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돼.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누구도 커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도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써서 짝수 판별식 쓰면은 이제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뭘 빼? a제곱도 빼고 2a도 빼고 더하기 3한 게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뭐가 나오게 되면 a가 3보다 크다는 게 나온대. 부등식은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만약에 바꿔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내 허근을 가져라. 또는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를 가져라. 라고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고, 그 이런 문제들은 방금 전편에서 문제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된다고. 나 신 거 잘 먹는다. 나 신 거 잘 먹는다. 신 거 뭐 잘 먹어? 신 거. 아이셔 사탕 먹어봤어? 어. 잠이 깰 거야. 어. 신 거 잘 먹어? 응? 왜? 어? 어, 뒤로 나가도 돼. 어, 괜찮아. 자, 신 거 못 먹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아. 신 거 혹시 잘 먹어?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쉴 거야. 어, 이 염산이 혹시 맛이 있으면 이런 맛이 아닐까라는. 한 레몬에 한 30배 정도 쉬지 않을까. 어, 졸릴 때 한번 넣어주면 잠이 확 깹니다. 먹어봐. 처음 먹어본 사람은 아마 좀 당황할 수 있을 거야.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만. 허근 두 개, 실근 두 개 가지려면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놈이 0보다 작아요 하면 되겠지. 그럼 치열한 방정식이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갖게 되니까?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를 갖겠죠. 그것만 하면 돼. 그치, 그것만 하면 되지. 만약에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면. 좋은 질문이었어. 왜? 좀 심각해? 노란색이 좀 더 그거보다 좀 중에, 그 중에 좀 더 신데. 어. 아, 정 못 먹겠으면 뱉어도 돼. 어, 정 못 먹겠으면은 뱉어도 돼, 진짜. 먹을만해? 어? 안 먹었어? 한번 먹어봐. 먹어봐. 자, 잠 깨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좀 신맛으로 사봤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5-2번은 진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도. 알겠지? 먹었어? 어때? 먹을만해?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생각이죠. 어우, 니네 흐름으니까 내가 침이 생기네. 정 못 먹겠으면은, 어, 원래 사탕도. 원래 사탕도 샀고. 이게 또 먹다 보면 또 중독이 돼요, 또. 어? 이 신기해 좀 땡길 때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5번의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 자, 6번의 2번 문제 볼게요. 6번의 2번. 6번의 2번. 자, 4차 방정식의 허근인데 지금 얘가 뭘 띄고 있냐? 개수가 대칭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6번의 2번을 일단 애초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자,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x에 더하기 2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얘랑 얘랑은 우리가 보통 묶죠? 얘랑 얘랑 묶어서 계산을 하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t라고 얘기를 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t-e? 일단 제곱하고 빼기 하죠,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로 이제 놓고 계산을 해. 그래서 얘하고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 얘하고 얘를 더하기 t, 원래 있었던 더하기는 0. 그러므로 t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겠네. 그러므로 t는 뭐 아니면 뭐가 된다?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돌려줘야지. 아, x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요거 양변 x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뭡니까? i죠, i.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수수 i. 어, 물론 마이너스 i일 수도 있지만, 근데 풀마 i가 나오게 되고, 풀마 i. 근데 얘는 양변에 x를 곱하잖아. 그러면은 x제곱에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되고, 아마 오늘 우리가 수업시간에 겁나게 많이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근이죠. 오메가인지 알파인지 뭔지 하는 그 놈. 그죠? 오메가 알파 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 양변에 x 빼기 1 곱해서 전개해 보면 오메가 3승이 1이 되는 상당히 유명한 허근. 미리 얘기할게. 오늘 이거 관련된 문제만 한 두세 문제 나올 거야, 분명히. 어디선진 모르지만 이거에 관련된 문제. 뒤에 보면 막 나오잖아? 한 두세 문제 낼 거거든? 아, 이미 냈지. 이미 냈어.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무조건 시험에. 그럼 하여튼 이거거나 이거거나.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몇 승이냐면 24승이다 보니까. 야, i의 24승 1 되는 거 알지? i의 4승이 1이다 보니까 그 6번 더 곱한 24승 1 되지? 근데 오메가의 3승도 1이니까 양변 8승 하면 어차피 얘도 1이 되죠? 이래나 저러나? 이거나? 저거나? 둘 다? 24승 하면? 일단 결과는 1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수수 이거 허근 낸다는 게 뭐 여기서 나올지 뒤에서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이 특수한 방정식의 그 100%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반드시 니네가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6번에 2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에 1번하고 9번에 2번, 10번에 1번, 10번에 2번. 여기 페이지가 좀 니네한테 좀 어려웠나 봐. 근데 여기 좀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 9번에 1, 2번은 둘 다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 7번이요. 7번이요? 애들이 질문을 안 했어. 이따가 물어봐. 알겠지? 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개인 질문 받고 진행할 테니까. 근데 이것도 계산하다 보면 이건 알파 오메가 뭐 이런 거 나와. 인수분해 해 보면 2014승을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잘. 자, 9번에 1번 문제 볼게. 9번에 1번. 아, 지난번에 코스트코 갔는데 어떻게 왜 가면은 이렇게 시음? 시음이라고 하나? 왜 이렇게 좀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세요 막 하는 그런 가판 같은 거기에 이 사탕을 꺼내놨더라고. 어떤 남자애가. 근데 표정이 되게 이쌀쓰러운 표정이지. 한번 먹어봐라. 아 이거 되게 맛있다고 막 먹어보라. 근데 그 표정이 난 알잖아. 이 사탕이 어떤 사탕인지. 근데 와이프가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내가 와이프가 한번 먹어보라 했더니 와이프가 뱉더라고. 이거 다 이러고 뱉더라고. 골탕 먹이려고. 참 그 정원도. 그 사람들이 그 시어하는 그 표정을 즐기는 거 아니야? 참. 그 물건을 파는 양반이. 자, 9번, 1번 보겠습니다. 야, 이걸 딱 보면 일단 생긴 식이 똑같잖아. 그럼 니네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제는 진짜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3승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분의 1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abc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듣고 나면 좀 이해가 되죠? A 너도 성립하지? B 너도 성립하지? C 너도 성립하지? 아, 이 방정식의 세 근이 A, B, C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양변에 9 곱하고 정리해주면 9x3승에 마이너스 9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그다음 빼기 1, 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을 A, B, C라 하면 이제 근과 계수 관계와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계산이 되죠. 다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더해주면 1이고요. 둘둘 곱하여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이거분의 이거 그대로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모두를 곱한 ABC는 뭐가 됩니까? 자, 요거분의 요거의 반대 부호인 9분의 1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이렇게 좀 귀찮은 일이죠. 자,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자 C3승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거기 또 다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곱셈공식 변형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세 개의 AB, BC, CA를 빼면 되죠. 그리고 나서 3ABC를 더해주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써도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 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아예 그냥 곱셈공식 변형용으로 쓴 거야. 원래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BC, 빼기 A, 빼기 CA 그건데 아예 그냥 곱셈공식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얘를 보고 이 방정식의 세 근이 ABC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상당히. 그래, 해도 돼. 근의 공식이냐고? 4차 방정식도 근각의 성격이 있죠. 5차 방정식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문제를 풀면서 사실 나오게 되냐면 그 119쪽에 16, 12번, 16번의 1번이랑 16번의 2번이 일반적인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이 문제 설명할 때 설명해 줘도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가 달라졌어요. 막 질문도 하고 이제. 아유. 저 근데 왜 마이너스 3? 어디가 마이너스 3? 그 밑에 AB 플러스 BC. 이거? 어때? 멀쩡한 정신 들으니까 참 그죠? 재밌죠?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줘. 생각을 하고. 여기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면 그건데 곱셈공식 변형으로 썼다 했잖아. 이 거지가 진짜 씨가. 자, 9번, 1번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9번에 2번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문제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9번에 2번 보겠습니다. 많이 썼네. 아이고. 아유, 분 빨리 써야지, 이거. 촉감이 가래비가 좋아, 확실히. 가래비가. 이 필기감이. 자, 9번에 2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분의 A3승 마이너스 3A와 그 다음 B 더하기 1분의
B3승 빼기 3B와 C 더하기 1분의 C3승 빼기 3C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과연 얼마냐. 사실 이것도 좀 기발한 생각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야 들어봐. 다 같은 값 같지? 그래서 내가 얘를 K라고 하는 상수로 이 값을 놓고 보면 자 봐봐. 다 똑같은 입장 아니야? 9번에 1번도 생긴 식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거의 근을 ABC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얘를 봐도 얘를 봐도 얘를 봐도 모두 다 아 X 더하기 1분의 X3승 마이너스 3X는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가 된다? A와 B와 C구나. 자, 이걸 생각해내는 이게 이제 또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겁나 쉬워져.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간단 말이지? 그럼 X3승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 KX에 더하기 K인데 넘어가면 X3승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만큼의 X에 마이너스 K는 여기 되고 그럼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모든 근의 합이잖아. 근데 모든 근의 합인데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0이죠. 끝.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보고 이 방정식의 근이 ABC다. 자 이런 주제들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오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억해 둬라. 알겠죠? 자 이것도 그냥 어떤 뭐 시중 문제집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문제집이 다 같은 문제집인데 사실은 1등급 수학이라는 문제집인데 1등급 수학 개인적으로 좀 뭐 자 9번에 2번 문제 풀어봤고 자 10번에 1번이랑 10번에 2번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 10번에 1번이나 10번에 2번은 그래서 이거는 10-1번 문제만 한번 해결해 볼게. 알겠지? 10-1번 문제만. 아 그래도 물어야. 근데 10-1번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서 이거 하고 그럼 니네가 좀 더 고민해서 10-2번 해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따가 한번 질문해. 시험 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할게. 야, 응? 이거 전체 받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아까 얘가 좀 이게 넘어간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면 좀 불공평한 거잖아. 야, 개인적인 질문 받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번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내신 대비 교재 나오면 난이도가 좀 쉬워져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수업이 더 아마 많이 증가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결석하면 안 돼. 지금은 한 70-80%를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하고 촬영을 하잖아.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해주는 걸 촬영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아마 칠판 수업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보고 아니면 개별적인 첨삭해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석을 했을 때 좀 더 타격이 물론 뭐 결석 잘 안 하지만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결석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내신 대비 다음 주에 나오면 자 fx가 x3승 더하기 8이고 그 다음에 gx가 뭐가 나오냐면 x3승의 마이너스 x의 더하기 2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fx 는 0에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건 지알파, 지베타, 그냥 지감마라고 하는 이거의 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천천히 봐. 반드시 이해해. 지금 내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여기다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은 F알파가 0이야. 근데 F알파는 바로 뭐냐면 알파 3승 더하기 8인데 그 결과 0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3승 더하기 8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감마 3승 더하기 8의 결과도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그럼 이제 노가다로 해볼게. 그럼 G알파 누래? 그럼 알파 3승에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2가 되겠고 그럼 얘도 베타 3승에 마이너스 베타에 더하기 2가 되겠고 그럼 얘는 감마 3승에 마이너스 감마에 더하기 2가 될 텐데 여기는 알파 3승이 얼마? 마이너스 8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 얘도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얘도 얼마?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놈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U. 그럼 마이너스 다 뽑아내면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2, 그 다음 베타 더하기 2,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개할 수 있냐? 내가 할게. 알파, 베타, 감마에 2를 곱 한 번 곱하면은 2, 알파, 베타, 그 다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그 다음 더하기 4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더하기 8, 그지 같은데. 근데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에 곱이나 둘둘이나 하나 더한 거 다 근과 계산 관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놈이죠? 야,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니까 모든 근의 합 얼마니? 도와줘 얼마야? 0이죠? 둘둘 곱한 거 얼마니? 0이죠? 모두 곱한 거 얼마니? 마이너스 8이지? 그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정리해. 정리할 시간 줄게.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거? 알파 3승이 마이너스 8이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8 넣으면 빼기 8에 더하기니까 빼기 6. 야야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왜 그랬대? 6인데? 그죠? 야 미쳤나봐. 6입니다. 6이에요.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이 되겠고 여기는 36이 되겠고 여기는 216이 되겠죠. 216이 되게 됩니다. Sorry. 풀 때는 제대로 풀었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 멍청. 근데 물론 이제 이 방정식이 7근 마이너스 2와 나머지 식으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한 근과 계산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을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나오는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잘 못 봤던 유형들이고.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는 거. 알겠지? 자, 10번에 1번을 통해서 10번에 2번은 거의 유사한데 계산만 좀 다른 거니까 그건 니네가 한번 직접 해보길 바랍니다. 어디? 그치. 왜냐면 이게 다 더하기로 묶였기 때문에 전개하면 플러스 216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몇 개 풀어보고 니네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양을 보면 뭐 지금쯤 자, 13번에 2번? 그래, 13번에 2번 하고 근데 시간이 45분밖에 안 됐네? 시작한 지? 오늘따라 시간이 되게 안 가네? 평소에도 안 갔냐?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를 푼다고? 자, 13번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13번의 2번.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해볼게. 자, 13번의 2번은 실수 AB에 대해서 X4제곱에 AX제곱에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1-루트 5i다. 여기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무식한 방법. 제곱하고 4제곱해서 넣어. 그래서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계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이게 x잖아. 근이잖아. 그럼 x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1과 뒤에 거의 제곱인 마이너스 5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게 될 거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루트 5i가 이걸 제곱한 결과 같아.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5. 그런 거 같아. 그럼 이제 x의 4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인 16에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얼마냐? 20이냐? 마이너스 20이지? 그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8루트 5i인데 2배 하면 얼마야? 2배 하면 얼마지? 16루트 5i죠.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저식에 진짜로 집어넣어.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6루트 5의 i 그거에 a를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5의 i인데 거기다 이제 a를 곱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더하기 b는 0 했고 그래서 i가 있는 건 있는 것끼리 i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정리한 다음에 이거 0 되고 이거 0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추천이 돼. 이거 아까 그 문제랑 좀 비슷해. 야, 방정식이 만약에 보기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문제가 보기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노가다 풀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이 방정 식은 뭐가 되냐? t제곱에 더하기 at에 더하기 b는 0이지. 근데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니? x제곱을 치환을 한 거니까 그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누구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되냐면 아, 그 떨어지면서 깨졌구나. 떨어지면서 깨졌나 봐. 자, 이 방정식은 누구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얘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y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a하고 b가 또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의 켤레근인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루트 5i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a가 b가 계산하면 돼. 훨씬 더 간단하죠. 자, 보기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야.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럼 이 방정식이 분명히 니해 요거의 제곱인 얘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의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요거는 뭐 잘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안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애매한 유형인 것 같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풀기 전에 좀 니네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끊고 갈게. 꺼.